하나님은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이 거역한 인간, 맨 첫 번째 인간이 누구예요? 아담과 이브예요. 그렇죠? 그 첫 번째 죄를 지은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그 첫 번째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가 그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죄를 지었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먹었어. 먹었어. 자, 먹고 나서 어떻게 됐냐. 그 하나님의 그 먹지 말라는 소위 선악과, 선악과가 뭐냐. 이건 또 여러분이 따로 좀 배워야 돼요. 자, 근데 하여튼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먹어버렸어. 그것을, 그래서 죄를 짓게 됐어. 그러면, 죄를 짓고 난 인간은 어떻게 행동하며, 또 그 죄를 지은 인간을 대하는 하나님은 어떤 태도로 대하시는가? 이거를 먼저 여러분이 이 창세기 3장을 통하여 배우시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로 맺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죄를 짓는 과정은 일단 넘어가고 다음께 설명하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탁 먹으니까 예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눈이 밝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는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한다. 옛날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생각이 떠오른다. 옛날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됐던 것이 문제로 보인다. 변했다, 이 말이에요. 변했다. 자,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뭐가 들어와서 변하게 해요? 영적 에너지.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을 때하고 악한 영이, 사단의 영, 악령들이 들어왔을 때하고 우리의 정신상태, 사고방식 이게 확 달라져 버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눈이 밝았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 어떤 것을 사물을 볼 때 보는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관점이 관점이 확 달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고 그때는 에덴의 동산에서 옷 입고 있었어요? 벗고 있었어요? 벗고 있었어. 벗고 있다. 벗었다 입었다에 대한 문제가 뭐예요? 있었어? 없어? 그런 게 문제가 전혀 안 됐는데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건 누가 따먹으라 그랬어요? 자, 뱀이. 뱀은 악령을, 거짓의 영, 사단의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고, 누구의 영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 악한 영을, 거짓의 영을 받아들였으니까, 그 악령이 뱀이 시키는 대로, 야, 이거 먹으면, 니네들,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자, 그래서 따먹은 이유도 하나님처럼, 하나님 아닌 존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따먹게 된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것도 탐심이야.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와, 하나님처럼 된대. 그러니까 따먹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도, 바로 그 탐심은 누가 넣어준 거예요? 예, 악령이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바로, 우리가 벗었잖아. 이거 별로 좋은 게 아닌데? 그렇죠. 이거 아무래도 좀 뭐예요? 창피한데? 악령을 받아들기 전에는 그런 거 있었어, 없었어? 그런 거 전혀 없었어. 자연스러웠어. 악령을 대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어? 뭔가 이거는 아닌데라는 것이 생겨버린 거야. 이거는 악한 거다. 이거는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선악과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이제 이렇게 창세기 2장에 가면, 자, 동산,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네, 잘 보세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가 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그냥 선악과라고 부르는 거는 상당히 유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로 자세하게 번역을 하면 선악과를 이렇게 됩니다. Tree of Life, 생명나무고, 그 다음에 The Tree of the Knowledge. 선악과 나무는 확실하게 얘기하면 지식의 나무예요. 지식의 나무. 근데 지식의 나무는 지식이 있어야 아는 거지. 그런데 뭐를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냐? 선이 뭐며 악이 뭐냐를 알게 되는 나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선과 악,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게 하는 나무야. 그래서 이 선악과 나무는 율법 나무라고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거는 옳고 이거는 틀렸다. 이거는 선하고 이거는 뭐야? 악하다. 그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근데 사실은 선과 악을 인간이 구별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선한 것은 선한 것만 알면 돼. 그렇잖아요? 선한 것만 알면 돼. 이 세상 인간이 악해지지 않으면 법이 필요 없어요. 뭐만, 누구 말만 들으면 돼? 하나님 말만 들으면 돼. 왜?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악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이 선과 다르면 다 악이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어떤 사랑이야?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조건적 사랑이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은 뭡니까? 생기, 생명.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었다. 있고, 그 다음에 선과 악을 구별해서 알게 하는 지식을 가지게 하는 나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나무만 먹으라 그래? 생명나무만 먹고, 너희들은 선과 악을 구별해가지고 복잡하게 그거 알 필요, 뭐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면 내가 선만 아는 거고, 선만 알면 됐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이 천국 가면 제일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법대 출신하고 의대 출신이에요. 거기는 뭐가 없기 때문에? 악이란 게 없기 때문에. 그걸 구별하고 달고 뭐 재판하고 할 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는 생명만 있기 때문에, 그 무조건적 사랑만 있기 때문에 유전자 꺼질 일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병 안 나. 그래서 선악과 나무란 건 이런 것을 의미해요. 이 선악과 나무가 뭔지를, 그 정체를 모르고 사람들이 자꾸 그러는데,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고 선과 악이, 악을 구별해서 알게 하는 지식. 그래서 이 복잡한 악한 세상에서는 법조문을 외워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내가 뭐를 잘못해놓고, 뭐를 잘못했는지 알아야 몰라. 그래가지고 이 법조문을 빠져나가려면 누구를 선임을 해야 돼? 변호사가 필요해. 그래서 변호사들만 그 공부를 다 검사들하고 공부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얘기한다고. 우린 뭐요?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그게 이제 선악과 나무예요. 즉,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하신 선생님이요. 그래. 예수님 보고.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왜 나를 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밖에 없다. 선은 하나님이야. 근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고 선한 사람 있어 없어? 아, 이상구 박사 같은 사람. 이상구 박사는 참 선하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만 선하다고 그러는데, 또, 여러분이 저보고 선하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저하고 하나님하고 뭐를 만드는 거야? 동급으로 만들어. 그거는, 그게 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하신데 그 선이 얼마나 선하냐를 모르면, 뭐 좀 착하게 살면 다 선해. 그런 성경은 선한 사람,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선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악의 기준이 너무 낮아. 법을 어겨야만 뭐요? 악하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악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다 악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악한 사람은 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법을 준 이유가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신 이유는 뭘까? 지킬 수 없는데. 탐내지 말라? 지킬 수 있어요? 없어. 근데 왜 지키라고 법을 줬어? 지킬 수 없는 법을 주면, 우리가, 탐내는 거야. 그건 정상이지. 그게 무슨 죄야. 그러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탐내는 것은 뭐요? 죄구나를 알게 된다. 그러면, 탐내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천국에 내가 갈 수 있어 없어? 나는 탐내는 게 정상이라고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천국서는 뭐예요? 탐내는 거 죄라 그래. 그럼 나는 내가 드디어 그 십계명을 보면서 내가 어떤 인간이란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천국에서는 나는 뭐예요?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없는 인간이구나를 깨닫게 하게 위하여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아시겠죠?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왜? 법이 없으면 이게 죄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도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늘 천국 수준에서 볼 때 이거는 정말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너희들은 법 지켜가지고는 천국에 올 수 없는 그런 악한들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법을 지켜가지고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갈 수 있나요? 자, 그래서 우리 같이 법을 못 지키는,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 결과는 뭐예요? 그 결과는 죽는 거야. 법을 못 지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안 죽고 영원히 영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법을 지킬 수 있게 되면 안 죽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죄의 삯은 사망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뭐야? 은혜야. 그렇게 되었어.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딱 보면, 아하, 나는 천국 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줬어. 너희들 천국 오고 싶어? 그럼 이거 잘 지켜봐. 잘 지키면 내가, 율법 잘 지키니까 천국에 보내야지. 근데 그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아니야. 왜? 왜?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의 수준에 비교해 볼 때,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야. 예.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더러운 거 얼마나 많아요. 그죠? 안 돼요. 우리 같은 인간이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 천국에 가봐야 이던 대로 사는 거야. 그럼 무슨 재미요?
또 스트레스 받게, 뭐 또 시어머니하고 또 며느리하고 또 맨날 싸우고 미워하고, 그걸 또 천국 가서 또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같이 이런 성질과 체질은 죽는 체질이야. 죽는 성질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죄를 다 누가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끌어안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율법이 주는 벌, 그게 죽음이야. 그 죽음을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죽겠다. 라는 약속. 그래서, 자, 그래서 법을 보면 나는 지킬 수 없어, 율법을.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어떡해. 천국 가야지, 그렇죠. 천국 갈 길은 무슨 길밖에 없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내 죄를 어떻게 다 없이 해주시고, 그 길 이외에는 천국 갈 길이 없는 인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곧, 뭐라? 길이요. 나만이, 나 예수만이 너희들이 천국 가는 길이다. 길이요. 그것이 진리요. 생명이다. 자, 이거를 탁, 그렇구나. 내 마음속에 정리를 탁 해야 돼.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아,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어떻게 탐을 안 낼 수가 있어. 그렇죠? 어떻게 원수를 내가 왜 어떻게 안 미워할 수 있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죄인, 이렇게 악해진 죄인일지라도 어떻게 사랑하신다. 그래서 아들을 대신 보내서 내 죄를 다 뒤집어 써서 대신 죽여주셔서 우리를 무엇으로? 율법으로가 아니야. 율법으로는 불가능. 이제 율법 아니 무엇으로? 은혜로, 십자가로 구원을 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율법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희들 못 지키겠지? 그러나 걱정 마. 내가 내 아들을 보낼 거야. 구원할 거야, 너희들. 그게 율법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걸, 그 약속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아, 이 정도면 지킬 수 있네. 아, 충분히 나 이거 지켜서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건 뭐 자기를 하나님과 뭐요? 대등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지. 뭘 모르는 거지. 그거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탁 집어넣어야 돼요. 자, 그래서 선악과가 뭔 줄 제가 간단히 그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과만 먹어라. 선악과는 필요 없다. 먹지 마라.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탁 해놨어. 그러니까 내가 착한 마음으로 선하게 살 사람이라면 법 알 필요 있어? 없어. 왜? 내가 법을 어기지 않을 테니까. 그렇죠. 법 안 어기는 건 당연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사랑을 다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원수도 사랑하고 그렇죠? 하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 사랑이야말로 법 중의 법 무슨 법? 최고의 법이야. 자,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무슨 법? 최고의 법. 최고의 법. 모세율법은 613가지만 복잡하다고. 그런데 그런 법 다 뭐예요? 그런 613가지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슨 법? 최고의 법. 최상위법은 뭐예요? 헌법이야. 그러므로 헌법 아래에 있는 하위법이 국회에서 법을 새로 정했는데 그거 나중에 보니까 헌법하고는 뭐예요? 안 맞으면 헌법이 없어져야 돼요. 이 하위법이 없어져야 돼요. 하위법이 없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즉 최고의 법이에요. 그렇죠? 최고한 법이에요. 이거를 원어는 royal 그래요. royal law. law는 법이고 royal. royal은 무슨 말이에요? 최고로 왕의 법이에요. 그래서 왕실이라고 하는 뭐야? royal family라고. royal 그러면 그건 끝이야. 그 법 중에 최상의 법, 최고의 법. 미 바로 뭐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고 사는 사람에게,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렸다. 뭐 복잡한 게 필요해, 안 해요? 필요 없어, 그런 거.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말하죠. 그 말은. 자. 여기 이제 최고한 법이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자유케 하는 무슨 법? 완전한 율법. 명령으로서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아니야. 죄 지으면 혼날 줄 알아? 조심해. 자유가 없어. 그런데 자유케 하는 법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게 최고의 법이야. 그렇죠? 최고의 법. 자, 그래서 법 중에 최고의 법은 뭐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사랑이야. 그리고 그런 최고의 법이 또 무슨 법이야?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이야. 뭐로부터 자유케 하는 법이요? 율법으로부터. 자, 그래서 그런 법이 자유케 하는 그 최상의 법, 최고의 법을 온 완전한 율법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자, 사랑,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 율법을 다 이뤘다. 왜? 사랑이 율법의 최고봉이니까. 율법이 최고봉.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했다. 자, 너희가 쉽게 말하면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이 네 가지만 해. 그 외에 다른 여섯 가지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뭐예요?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 속에 이 모든 율법이 다 뭐예요?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런 율법은 폐기처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 속에 그거 이렇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렇게 잔소리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렇죠? 율법은 뭐다? 여러분, 율법을 제일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율법은 마누라의 잔소리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예요? 완성이다. 그 사랑 안에는 잔소리, 율법은 뭐예요? 잔소리 할 필요가 없어진다. 뭐 하지 말라, 뭐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잔소리 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 말을 아차 오해하면 어떻게 돼? 서로 사랑하라. 사랑만 하면 율법 안 지켜도 된다는 말로 오해하면 안 돼요. 요게 핵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헷갈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온 줄로 뭐예요?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 완전한 율법을 보여주러 왔대. 대한민국은 산이 아주 많아요. 이 산나라라고 그래도 고안이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산이 많으니까 무슨 봉 꼭대기 정상. 나는 이 정상 가봤다, 저 산 정상 가봤다. 그래서 등산한 사람들은 어느 정상을 몇 번 갔느냐, 막 이거 가지고 이제 할 얘기가 많아. 아무리 뭐 지리산 정상을 가봤다, 무슨 산 정상을 가봤다, 무등산 정상을 가봤다 해도 설악산에 와보지 않으면 한국의 산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다. 근데 설악산에 탁 와보면 뭐예요? 와, 최고의 산이에요. 다른 모든 산을 다 가봐도 설악산을 안 와봤다면, 한국의 산을 안다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성경적으로 고치면 이렇게 됩니다. 다른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십자가에서 나타난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면 아무 법도 지킨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만 알면, 아, 다른 고치고대로 율법을 고치고대로 공부해야 될 뭐예요? 공부해야 될 일이 없어. 마치 천국에 가면 이제 의학 공부는 필요가 없고 법학도 필요가 없듯이. 천국 가면 뭐 전기 제품도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모든 율법이 그 사랑으로 어떻게 종결된다. 종결된다면 사랑으로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하면 끝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기하고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은 끝내준다. 모든 율법을 최고로 지키는 것이 바로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것이 율법을 최고로 지켜준 것이다. 이제 이해가 좀 됐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배하러 온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교회를 댕기면 십자가로 율법을 뭐 배했다 이렇게 이제 자꾸 배우는데 그거는 뭐냐면 율법을 배했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왜? 율법 자체가 뭐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걸 뭐 배하고 그럴 거 없죠. 그런데 율법이 배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있어요. 어떤 경우? 율법은 명령이 아니라 뭐라고요? 약속이다. 그런데 율법을 약속인 줄은 모르고 그 율법이 뭔 줄로 오해하고 있었다? 명령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 명령으로서 율법을 폐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확실하게 여러분이 구별해야 돼. 이게 쉬운 개념은 아니에요. 이게 저도 오랜 성경을 보고 이게 무슨 소리일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모세 율법을 두고 모세 율법을 두고 사도 바울은 두 다른 명칭으로 부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한쪽으로는 뭐요? 죄와 사망의 법. 둘 다 모세율법이야. 자,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같은 모세법이야. 자, 사도 바울은 자기는 해방됐다 이거야. 사도 바울의 과거는 뭐예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을 뭐라고 오해했던 사람들이라? 명령.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이게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는 없어. 이거는 계속 여러분이 이러고 자꾸 재확인하고 나가야 이렇게 이제 설명까지 할 수 있게 되려면 꽤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옛날에 자기가 지키던 모세 율법은 뭐예요? 뭐였어? 명령이었어. 그 명령은 명령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뭐요? 두려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은 사람 잡는 법이었다 이 말이야. 그다음에 그래서 모세가 드디어 누구를 받아들였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같은 모세율법이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모세율법이 명령이 아니었단 말이야. 이 예수를 보내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이었다 이 말이야. 모세율법이.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율법 지켜줘. 처녀가 저게 오는 걸 안 봐야지. 이런 죄와 사망의 법. 맨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죄 안 지어야지. 죄 안 지어야지. 왜? 죄 졌다면 뭐예요? 죽어. 벌받아. 그런 모세율법.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불러요. 신앙생활을 율법주의로 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근데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보고 주로 뭐라고 그러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 이게 이제 병폐야. 병폐 중에 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아, 이렇게 그러면 제가 저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이상구 박사는 맨날 사랑 사랑 얘기밖에 안 한다 그렇게 비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니까 사랑이 무슨 법이라? 세상의 법이야. 어이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사랑 얘기는 뭐 맨날 그건 율법에 어긋나는 거지. 턱 이러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저는 이제 미국 생활을 제가 이제 의과대학 졸업하고 군의관 생활 그때는 3년이었어. 3년 하고 바로 미국 가버렸다. 그래서 미국서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딱 갔을 때 23살인가 그랬어. 한국서는 23년밖에 안 살았어.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미국 생활을 했어? 23살 때부터 70세까지. 그러니까 뭐야? 근 50년을 미국 생활을 한 거야. 저는 이제 한국 사회보다 사회생활을 미국 사회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 미국 사회는 참 자유로운 사회예요. 뭐 그렇게 막 제일 예의 바른 사회가 어디요? 일본. 일본 사람들 막 이거 몇 분씩이나 해. 그래서 미국서 오래 산 사람으로서 일본 가면 아이고 답답해서 죽었어. 그래서 한국 와도 좀 답답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어느 큰 교회 초청을 받아서 강사로. 그래서 성경 넣고 뭐 이런 이제 노트북 넣고 가방 넣어서 이렇게 댕기면 미국 교회 초청 받아서 가면 그 젊은 전도사들이 나와서 막 굽신거리고 그다음에 뭐요 가방을 막 뺏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전혀 그런 거 없어. 왜? 이 가방은 내 성경이 들었고 내 노트북이 들었고 이거 내가 항상 뭐요? 갖고 있어야 돼. 그런데 한국에서는 박사님 무거워서 안 된대. 그럼 뭐 무겁다고? 근데 한국 정서는 뭐예요? 가방 안 받아주면 기분 나쁘고. 저는 내가 이거 괜찮다고 그래도 막 뺏어가.
그래서 그 적응하는 시간이 좀 오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렇게 이제 자연스러워요. 대학생들도 교수님들하고 뭐 이렇게 점심 먹으면서 대화를 나눌 때도 아, 뭐 자연스러워.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을 딱 믿고 이제 교회 이제 초청 받아가서 이제 단위에 올라가야 되잖아. 올라갈 때 이제 성경을 들고 올라가는데 저는 성경을 어떻게 이제 이게 성경이라면 성경을 이렇게 들고 가. 와, 그러다가 나이 드신 장님한테 훈계를 받았어요. 그 성경은 박사님 이렇게 들고 댕긴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 미국 사람은 다 이렇게 들고 댕겨요. 근데 그 장로님들은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댕기면 하나님 기분 나쁘대. 저 그런 식으로 하나님 배우니, 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지가 않아. 아시겠죠? 그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명령이던 것이 뭐가 돼버려서? 약속이 돼버려서. 아, 이거는 모세율법은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뭐구나? 약속인데 내가 내 평생 동안 그걸 모르고 명령으로 알면서 내가 그게 죄. 사망, 벌. 그렇게 율법을 오해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을 받고 보니, 그 모세 율법이 명령이 아니고, 이런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더라를 깨달으니까, 해방이 아니요. 그래서 생명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뭐요? 해방했다. 이거요. 그 해방했으면 뭐요? 이제는 법도 없나?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해방했으면 뭐요? 옛날 사도 바울 율법을 명령으로 지키던 사도 바울 때보다 더 행복하면서 더 뭐 해야 돼? 사랑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사랑의 법, 최고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이라 그래. 자유케 하는 법. 드디어 나를 얽매는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서 나를 자유케 하는 사랑의 법을 성령의 역사로 알게 되었다. 그래서 생명에. 그래서 모세율법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지키지 못할 율법을 줘서 죽이려고 준 게 아니라나. 어떻게 하려고? 구원해서 살려주려고. 살 수 없는 놈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여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서 누구처 뭐로 만들어? 영광스러운 몸,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우리의 본성을 뭐요?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꿔주신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무슨 법이라 하냐면 믿음의 법이라 그래요. 믿음의 법.
저와 사망의 법, 이게 명령으로 보는 모세율법을 명령으로 보고 보는 법을 뭐라 부르게? 믿음의 법 반대가 뭐겠습니까? 행위의 법. 자, 이 말이 성경에 있냐? 자, 로마서 3장.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법으로 구원을 받느냐? 무슨 법으로 구원을 받을까? 행위의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는 법이 무엇일 때 행해야 돼? 명령. 명령의 법으로 구원받냐? 라는 말과 행위의 법으로 같은 말이야.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 자, 이런 말이 성경에 있구나. 이것은 이제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물론 믿음의 법이지. 그렇죠? 왜? 모세율법이 뭐니까? 약속이니까. 약속은 내가,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해드렸잖아요. 서독광부 아빠가 오실 거야. 오시면 우리는 새빵살이로부터 구원을 받아. 그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희망이 있는 삶이고, 힘든 삶이지만 아직도 새빵살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야? 아빠가 기다려지고, 네, 한 달 지나면 또 더 이제 곧 오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런다, 이거지. 행복하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 제가,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어떻게 마침내 죄를 지어버린 아담과 이브라는 이 두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이제 여러분께 얘기해 드리겠다고 해놓고 시간이 준비하는 작업으로 시간이 다 가버렸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내일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쭉 재밌습니다. 이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그거 하나만 하고 만납시다. 자기들의 뭐예요?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었다. 이건 좀 창피해. 죄 짓기 전에는 창피한 거 없어. 모든 것이 다 오케이야. 남자 아이가 있다. 두 살, 세 살, 네 살 때도 엄마 앞에서 뭐요? 고추 덜렁덜렁 내놓는 거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왜? 엄마는 내가 덜렁거리거나 안 덜렁거리거나 그거 있거나 없거나 엄마는 무조건 나를 어떻게 사랑한다. 그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때는 엄마 앞에서 바지 내려 반츠 내려도 돼. 그러나 다섯 살, 여섯 살 되면 어떻게 돼? 그 믿음이 뭐가 중요해져? 체면.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점점 변하는 거예요. 네. 이 아담과 이브도 이제 그렇게 됐다는 얘기. 그 다음에, 날이 시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하여, 응? 동산 나무들 사이에 뭐요? 숨었더라. 크, 이게 비극이야. 이때까지는 뭐요? 하나님 오는 소리가 들으면, 와! 하나님 오시는 것 같아! 와! 하면서, 그 어릴 때, 아빠 왔다! 있잖아. 그게 싹 변해버린 거야. 왜? 아빠 말 안 들었거든. 안 들었으니, 아빠가 이제 뭐요? 뭐 할 것 같아? 혼낼 것 같아. 그 말은 뭐예요? 인간들이 하나님 말을 거역하고 나면 갑자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돼? 조건적 벌 주실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조건적으로 변. 아시겠죠?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 기대하시라. 아시겠죠? 기대하시라. 그 좋던 하나님이. 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때는 그렇게 좋던 하나님. 막 하나님이 뭐예요? 기다려줘, 맨날. 이제는 기다려줘, 안 줘. 안 기다려줘. 저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삼촌 두부 팔아 돈 제가 훔쳐서 놀 때는 삼촌이 빨리 오시는 것이 별로 기다려지지가 않더라. 관계가 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이런 이런 변화에 대하여 내일 재미있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일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